반갑습니다. 드림지게차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저장탱크 상차했던 곳인데요.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 보겠습니다. 일단 저장탱크가 올라가는 그 받침대를 다른 곳으로 먼저 옮겨야 된답니다. 또 앞에는 또 밭이라서 많이 진입을 못해요. 일단은 발에 걸리는 대로 그냥 들고 나오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생각보다 길이가 길고 폭도 넓어요. 폭이 한 거의 2m 정도 되고 길이는 한 3.5m에서 4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발꽂힌 대로 들고 나오려고 했는데 안 딸려 나와갖고 결국에는 구사리를 매게 됩니다. 가운데 저 빨간 각파이프가 가접이 돼 있어갖고 거기에만 발이 올라와도 되는데 그게는 떨어져 나가네요. 오른쪽 밭이 완전히 녹아갖고 10cm도 지게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구사리를 한쪽 발만 묶어갖고 그대로 그냥 들고 나와야 되겠어요. 일단은 구조물을 단단한 땅까지 가지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단단한 땅으로 나왔으니까 구조물을 안전하게 다시 뜹니다. 불과 짧은 거리로 운반하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구사리를 한번 묶어줍니다. 중간에 펜스 기둥도 있고 그래갖고 높이 들어줘야 되거든요. 멀리 가지 않고 그냥 눅눅이 건너서 밭 위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그 밭도 다 녹아갖고 지게차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그냥 내려놓고 세로로 다시 떠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땅 풀리고 나서 지게차 안 빠지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세로로 뜨기 위해서 구사리를 한번 묶어주고요. 구사리를 안 묶으면 무게중심이 안 맞아갖고 들려지지가 않아요. 한 가지 일은 끝났고 이번에는 아까 용접하고 있던 거를 세워줘야 돼요. 세월 위치를 잡기 위해서 밖으로 좀 끌어냅니다. 키는 큰데 통통 빙글해서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물론 사람이 움직일 건 아니죠. 밖으로 좀 끄집어낸 후에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세우겠습니다.
너무 빨리 세우면은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살살 하셔야 돼요. 으차차차차차차 살짝 턱 세워줬습니다. 만약에 기계였다면 이런 거를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직 미완성품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게발을 밀어갖고 안쪽으로 좀 넣어주고 이제 마지막 작업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 공장 안에 누워있는 커다란 탱크를 끌고 나와야 돼요. 여기 돌릴 곳이 마땅치 않아서 저 밖에 나가서 돌려옵니다. 지게차를 일단 앞에 있는 둥그런 뚜껑부터 치워야 되겠죠. 지게차 진입로 및 작업 공간 확보입니다. 하나 둘 셋 둘 오늘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말도 자꾸 꼬이고요. 양해 바랍니다. 몸체는 안 보이는데 이 동그란 뚜껑은 꽤 많이 있네요. 이게 다 저장 용기 만들 거겠죠? 자, 이제 현장 진입로 정리가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제법 크네요. 길이도 좀 길고 쉽게 딸려 나와야 될 텐데. 참고로 뒤쪽에는 호이스트가 있어갖고 뒤쪽에서 들고 약간씩 밀어줍니다. 지게찬 들고선 살짝 후진만 해주면 돼요. 물론 양 옆에 같은 곳을 잘 봐야 돼요. 너무 높이 들면은 위에 또 문턱 위에 걸리겠죠. 부피 큰 물건들은 정말 조심조심 해야 돼요. 잘 옆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오면 될 것 같네요.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걸 들지는 못해요. 무게중심이 안 맞아갖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역시나 쿠사리로 걸어줘야 되겠죠. 저 탱크에 쿠사리 걸 데가 없어갖고 위에다가 고리를 하나 용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용접이 끝났고 부사리를 지게차에다가 체결을 해주면 준비 끝. 이제는 무리 없이 들리죠. 조심조심 후진을 하면 됩니다. 조금만 꺾으면 뒤쪽에 지게차 빠지는 밭이라서 정말 조심조심 해야 돼요. 이제 거의 다 나와갖고 아까 그 구조물 갖다 놓던 옆에다가 다시 세로를 갖다 거칠어 놓습니다. 간단하긴 한데 이것도 작업 완전히 끝나면 상체주로 오거든요. 그때 다시 또 한번 동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페인트칠 다 하고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는 오늘보다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거 상차를 해야 됩니다. 미완성 제품과 완성 제품의 차이죠. 완성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정말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